제3절 정보와 행정입니다. 교재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특성의 변화와 행정인데요. 그 흐름이 최소 국가에서 행정국가로, 행정국가에서 3번의 신행정국가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 최소 국가부터 보면요. 이걸 야경 국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해서 도둑이나 잡고 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그 정도 역할만 하자, 국가가. 최소 국가, 야경 국가. 그 바탕에는 자유방임주의가 있는데요.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던 것은 바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제대로 다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나서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간섭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최소 국가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최소 국가가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행정 국가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제 대공황 그리고 뉴딜 정책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 경제공황, 1920년대 경제 대공황의 경우를 보면은 그 당시 20년대 때 주가가 그 증권시장의 주가가 크게 대폭락을 하게 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고요. 또 실업률이 엄청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공황이었죠. 그리고 대공황이 되니까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행정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정치와 같이 이렇게 함께 뛰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뉴딜 정책이 또 있습니다. 뉴딜 정책은 루즈벨트 대통령 때인데요. 그 주된 내용은 바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이제 제공하자 이런 거예요. 이런 과정들에서 국가의 역할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것이 케인즈입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 그 케인즈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를 했었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국가에서 행정 국가로 변화하게 됩니다. 행정 국가를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국가 권력을 구분한다면 이세개 중에서 행정이 나머지 두 개, 입법이나 사법보다 더 상대적 우위에 있는 국가를 행정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 국가가 되면서 큰 특징은 바로 재량권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재량권이라는 것은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위임 입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행정한테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전문적인 역량이 떨어지니까 행정부에 그걸 맡기고, 그러면 행정부는 거기에 재량권을 행사를 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 형태가 위임 입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위임한다는 것은 행정부에 위임한다, 이 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정국가, 막강한 행정권이 행사되는 그런 국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신행정국가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 변화의 계기가 된게 뭐냐? 바로 정부 실패입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이번에 행정국가가 신행정국가로 변화하게 된 계기는 정부 실패. 있다. 정부 실패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 실패하면 거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부 개입이 되겠죠. 근데 시장 실패에 정부가 개입한 게 정부 개입인데 정부 개입이 늘 성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도 개입했지만 실패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게 정부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하는가? 행정 국가가 되더니 정부 실패가 너무 많다 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는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세금 그렇게 많이 내고 내기 싫다. 세금 많이 냈더니 정부는 정부 실패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작은 정부와 적은 세금을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작은 정부와 적은 세금. 그래, 그런 주장이 그 화면에 있는 1978년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주민발안 프로포지션 13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기 싫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행중 국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요. 한두 가지 변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행중 국가에서 첫 번째로 국가 역할이 변화하게 됩니다. 국가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적극 국가에서 규제 국가로 변화됩니다. 적극 국가에서 규제 국가로. 그러니까 적극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한테 어떤 혜택도 주고 등등 그게 바로 소득 재분배거든요. 소득 재분배 같은 것은 적극적인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규제 국가. 예를 들어서 소극적인 역할이에요. 뭐 시장 실패가 있으면 그걸 시정하는 정도에 그쳐라. 이런 게 이제 시장 실패를 시정하는 하나의 규제 국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적극 국가에서 규제 국가로 바뀌었다. 두 번째 신행정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정 운영 방식이 변화됩니다. 국정 운영 방식이 변화되는데 이 부분은 별표 두 개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그 국정 운영 방식이 변화되는가 하면은 한번 적어보시죠. 의회 정체에서 분화 정체로 변하다. 의회 정체에서 분화 정체로 변하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의회 정체라고 하는 건이 전통적인 그런 모형이에요. 종래의 그런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장관 책임이라든지 혹은 중립적인 관료제라든지 이런 게 해당되는 게 의회 정체입니다. 전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분화 정체 모형은 뭐냐? 그런 게 아니고요. 거부능수를 특징으로 합니다. 거부능수를 특징은 거부능수라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리를 하면 네트워크를 통한 국정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국정 운영 방식으로서 이 분화 정체에는 그 해당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 적어보실까요? 핵심 행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행정부. 이게 중간에 행정부가 있고요, 중심에. 주위에 여러 가지 제휴 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간에 핵심 행정부가 있어요. 그걸 영어로 core라고 합니다. core. 있고,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제휴 기관들. 그러니까 이게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또는 공동화 국가라고도 해요. 공동화 국가. 어쨌든 정리하면은 전통적인 의회 정체 모형에서 분화 정체 모형으로 변화되는데 분화 정체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거부능수다. 거부능수의 예로서 공동화 국가 핵심 행정부를 들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운영 실태입니다. 이 부분은 교재 31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1번의 정부 조직의 팽창인데요. 우리나라의 여러 기관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로서 복수 차관을 들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복수 차관이
집세가 되어 있는 부스가 어딘가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받아 적어보시죠. 국, 그 다음에 문, 그 다음 보, 기, 과, 외, 산. 이렇게 일곱 개 부스가 됩니다. 다시요. 국은 국토해양부, 문은 문화관광체육부, 보는 보건복지부, 기는 기획재정부, 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는 외교부. 그리고 맨 마지막 산, 산업통상자원부 그렇게 됩니다. 국문복이 과외산 이렇게 일곱 개 부서가 복수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 2번에 보면 정부 팽창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이 부분은 교재 31페이지와 32페이지를 꼭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하고요. 별표 3개를 부탁합니다. 자, 1번에 보면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이론입니다. 이것은 그 부서들이 자신들의 부서가 힘이 있다. 이걸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냐. 여기에 그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증적 연구의 결과 이런 부서들이 공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산물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 수량보다 평균 두 배의 과잉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스칸에는 관료들이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피콕과 와이즈먼의 경비 평창론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나라가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그 전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때는 공공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체하게 됩니다.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이제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공공지출이 민간지출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민간지출을 대체한다. 이런 뜻에서 전위효과라고 합니다. 전위라는 건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공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체한다. 그 이야기고요. 세 번째인 마그너의 국가경비 팽창법칙은 뭐냐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되면요.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공공재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크기가 돼요. 상대적으로 더 증가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보물 효과입니다. 이거는 보물병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뭐냐면 행정은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가진다. 여러분들 저 길거리 같은 데 가보시면 한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일을만 가지고도 일을 할수 있는 거를 8명, 10명이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행정이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비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정부 지출의 팽창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리바이어든 가설인데 이것은 리바이어든이라고 하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바다에 사는 괴물 이름이 괴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정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부는 어떻게 하면은 규모를 좀더 극대화시키느냐, 혹은 조세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키느냐, 이걸 추구하는 괴물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래서 정부가 팽창되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출 권한을 분권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화면에 없지만, 6번을 한번 추가로 이야기한다면, 재정 착각을 넣을 수 있어요. 재정 착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채 발행에서 오는 거예요. 공채 발행은 여러분들 어떤 부담을 느끼나요? 공채는요, 현 시대를 사는 사람한테는 부담이 거의 없거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채를 발행하는 데 대해서 현재 사는 사람은 그다지 반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채 발행이 손쉽게 되니까 그 결과 정부가 팽창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풀이에 들어갑니다. 1번 문제인데요. 전통적인 의회 정책,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는 전통적이다. 그러면 신행정 국가에서는 분화된 정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분화 정체 모형의 특징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의한 국정 운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공동화 국가 핵심 행정부 이런 게 구성 요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은 정책 연결망과 맞습니다. 2번에 장관 책임과 중립적인 관료제, 요거는 전통적인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먼 것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에 공동화 국가, 4번에 핵심 행정부, 5번에 신국정관리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파킨슨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킨슨 법칙은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해군성을 관찰을 했더니 군함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숫자는 늘어나더라. 이상하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관리하는 군함의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관리 인원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건 반대로 더 늘어나더라. 이런 내용이죠. 거기에서 관찰의 결과 나온 것이 파킨슨 법칙이라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공무원의 숫자는 업무량하고 관계없이 늘어난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어떤 인원이 부족해서 새로운 인원을 충원을 할 때 어떤 동료를 이렇게 충원하는 것보다는 부하를 조금 더 많이 충원하는 쪽을 선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하를 많이 정원을 하게 되니까 그 부하들을 이해하는 업무를 또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부하가 늘어나면 업무가 또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또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악순환이 되는데 그걸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 부하가 늘어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의 대상은 영국의 해군성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파킨슨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하 배정의 배로 늘어나는 법칙, 거기에 따라서 업무도 배정된다. 네,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 3번에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에 관계없이 증가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파킨슨 법칙, 이것은 공무원의 수가 업무량에 관계없이 증가한다. 그 4번에 보면 미국의 해군성이 아니고 영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별표 2개 넣어주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커지는 거, 팽창되는 거, 이런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봅니다. 가, 정리 효과.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전이효과라고 하는 것은 민간 지출이 보통 공공지출보다 많은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공공지출이 민간 지출을 대체하는 걸 가리켜 전이효과라고 한다. 자, 그래서 가 읽어보면 전이효과, 사회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되면서 민간 지출이 공공 지출을 대체 아니죠. 거꾸로 되었습니다. 공공 지출이 민간 지출을 대체한다. 이게 전이 효과가 되고 그 결과 정부 규모가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공 지출이 더 많아지니까 민간 지출보다 그래서 정부 규모가 팽창한다. 이 내용입니다. 가는 틀렸고요. 나에 보면 박은호 법칙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정대. 맞습니다. 나는 박은호 법칙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박은호 법칙은 뭐냐? 소득의 증가분보다 수요의 증가분이 커질 때, 그럴 때 그 수요는 공공재를 원합니다. 이렇게 공공재 수요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현상. 아시겠죠? 그걸 가리켜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 특성으로 인해서 공공부문의 크기가 더 증대된다. 나 맞습니다. 다해 보면 예산 극대화, 니스카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산 극대화 가설입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기 부서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 맞죠? 흔히들 자기 부서 예산이 많으면 자기 부서가 대외적으로 더 힘을 가지는 듯이 뭐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게 예산 극대화 가설이고, 그 돈을 가지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 정도의 과잉 생산을 한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 예산 극대화 가설이고, 다음에 또 자세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습니다. 답은 보면 파킨슨 법칙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증가한다. 자, 질문을 보면 공무원의 수가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나, 다, 라, 다 맞는 말입니다. 마음은 보겠습니다. 보물 효과라고도 하고 보물병, 병이라고도 합니다. 보물병 혹은 보물효과.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의 노동 집약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죠. 정부에서 하는 일은 한 서너 명만 해도 될 일을 10명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임금이 상승이 되고 생산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이 팽창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질문 보겠습니다. 보물 효과.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이 아니죠. 하락이 아니고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비용이 증가됨으로써 국가 재정이 팽창한다. 옳은 것은 나, 다, 라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정부 규모 팽창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 보시죠. 1인당 국민 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 정대. 바로 이것은 박은호 법칙.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 보시죠. 관료들이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기 부서의 예산 극대화. 이거는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행정부와 환경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크게 정치적인 맥락, 법적 맥락, 경제적 맥락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치적 맥락을 보시면 행정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체제의 하위체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치가 없이는 행정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나라의 정체가 대통령 중심제인가 혹은 의원 내각제인가에 따라서 행정이 영향을 받는 게 달라지고요. 이러한 여러 것 또는 중앙 집권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지방 분권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행정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치와 행정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행정은 탈정치를 강조했죠. 왜냐하면 정치에 의해서 예속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행정으로서 중요했던 것은 탈정치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것은 아닙니다. 선출되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면에서 통제의 필요성을 정치적인 통제를 가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등등의 변화에서 행정과 정치는 그러한 상호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 관료제라고 합니다. 적어보실까요? 제도적 관료제. 그 제도적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나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건데 관료들이 공익에 부합되는 일이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도 관료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사적인 일, 사익에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그 관료들은 그 공익이 아무리 공익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외면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제도적 관료제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행정의 정치적 맥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행정의 법적 맥락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있고 다른 하나는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우선 정의를 잠깐 내려보면요.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에 위반되면 안 된다. 바로 이게 법률 우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어떤 시행령이니 시행규칙이니 만들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이나 불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있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있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것을 법률에 의한 수권을 받은 때, 권한을 받은 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행정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권이 발동되는 데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하고 법률 유보의 원칙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는데 조금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위에 적은 법률 우위의 원칙은 소극적인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요. 밑에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행정의 경제적 맥락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정부가 있으면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과 정부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인식을 해왔습니다. 시장이 아니면 정부, 정부 아니면 시장. 그러나 이제는 거버넌스의 시대에 들어갔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여러 민간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거버넌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 일례를 소개해드리면 하나 적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해서 이것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법을 통해서 정부는
여러 좋은 활동을 하는, 즉 공익을 정진시키는 활동을 하는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특히 재정 지원도 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 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 철의 삼각지대, 속하지 않는 주체. 그래서 철의 삼각지대, 거기 표시하시고 같은 말로 하위 정부 모형,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위 정부 모형이나 철의 삼각지대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삼각지대니까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요. 하나는 관료, 그 다음에 국회 안의 상임위원회, 그리고 세 번째 이익집단, 요 세 가지로 구성되는 게 철의 삼각지대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철의 삼각지대에 속하지 않는 주체는 1번 관료, 2번 상임위, 3번 이익집단 맞는데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행정과 법의 관계. 설명드렸죠? 두 가지입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은 소극적이고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극적이다. 그 내용이 뭐다 소개드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가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률에 위반되어서 뭐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만들거나 각부 장관이 불령을 만들거나 위반돼, 법률에 위반되는 그런 것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법률 우위의 원칙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입니다. 행정과 법의 관계,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2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 소극적인 법률의 원칙은 국가행정은 합헌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맞죠? 법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3번의 법률에 만약 위반되면 그것은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4번의 법률 유보의 원칙은 수권을 받은 경우에만 행정을 할 수 있다. 2, 3,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사법적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 구제, 이게 행정구제법이라는 건데요. 행정구제법의 적용은 사법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법 분야의 일입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은 행정환경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커뮤니티 비즈니스입니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영국에서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도 진행을 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육성, 도시발전,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하고 창업 촉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발전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마을 만들기 경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사회적 기업과 유사점이 강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지역 주민의 그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요. 그 창출된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되돌려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그러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사회적 기업하고 유사점이 강합니다. 4번에 보면 일본에서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고요.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1장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쳤습니다. 객관식 문제도 풀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1장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종합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테스트하는 건데요. 딱 문제 다섯 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섯 개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예. 자, 기다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실전이라면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공부하는 단계니까 시간을 좀 줄여서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치와 행정의 관계 설명으로 맞는 것. 몇 번을 보셨나요? 자, 1가부터 보겠습니다. 윌슨은 행정연구에서, 여기 윌슨은 우드로우 윌슨이고 정치행정 이론론을 제시한 학자이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다는 가지 설명드렸죠. 자, 윌슨은 행정연구에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 맞습니다. 그 이유는 윌슨이 볼 때 행정이 정치에 너무 예속되어 있다. 행정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a field of 비즈니스의 영역이다. 이렇게 행정의 독자적인 영역을 주고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자 했다. 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나 보겠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의 전문성, 중립성의 확보 아니죠.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행정 이론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론론에서 과학적인 연구, 그런 걸 통해서 어떠한 중립성, 가치 판단도 게재되면 안 된다고 했죠. 정치행정 이론론은. 그렇게 돼야 가치 판단이 안 들어가야 중립성이 확보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부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 보겠습니다. 행정의 정치적 성격. 이란 정해진 약속에 따라 규칙적으로 사물을 집행하는 것. 이건 정치적인 성격하고는 다르죠. 이건 관리적인 성격입니다. 행정의 관리적 성격이란 이렇게 하고 정해진 약속에 따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답은 보겠습니다. 정치는 효율성을 오늘 거꾸로 되어 있죠. 바로 고쳐서 읽으면 정치는 자 뒤에 있는 민주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고 행정은 효율성을 확보하는 과정. 이렇게 해야 맞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1번 문제는 가 지문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걸 제가 제시하는 이유는 흔히들 그 파킨슨 법칙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데 이 마일의 법칙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의 특징을 설명하는 마일의 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입장 및 태도는 그 직위에 의존한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소속하고 있는 집단 그리고 혹은 직위 이런 것이 사람의 행태를 결정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것은 이미 언급을 했던 건데 이거는 종합 테스트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스스로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정부 팽창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요 그 내용을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나 공황과 같은 비상시에 정액된 조세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옛날로 돌아와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위기가 끝난 후에도 그대로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전위효과란 전시 때 국가 경비가 급증하는데 이후에도 높은 조세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피콕과 와이즈먼의 경비 평창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정부 팽창 설명하는 이론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 더 제시합니다. 잘못 설명된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니스카넨의 예상 극대화 이론. 관료들은 권력을 위해 소속 부서의 예상 규모를 극대화한다. 맞죠? 자기 부서가 마치 힘이 있는 듯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피콕과 와이즈먼의 경비 팽창론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것이죠. 전쟁이나 공황과 같은 비상시에 정액된 조세가 위기가 끝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 2번 지문에는 종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박은의 국가경비 팽창법칙입니다. 이게 몇 번 말씀드렸죠?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으로 인해서 공공부문의 크기가 증대되는 거다. 3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리바이어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바다에 사는 괴물을 가리키는 것인데 권력이 집중될 때 정부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분권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리바이어든 가설입니다. 정부를 규모와 조세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괴물로 보고 정부 규모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조세와 정부 지출 권한을 분권화해야 한다. 맞습니다.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5개 종합 테스트 중에 네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맞춰지고 있나요? 정답을요? 네. 자, 5번 보겠습니다. 정부관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불신하지만 정부를 신뢰한다.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수주의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보주의자입니다. 진보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불신하지만 정부를 신뢰하게 된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번 지문입니다. 진보주의자는 조세 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선언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자가 그렇게 원합니다. 진보주의자는 적극적 자유를 희망합니다. 적극적 자유입니다. 보수주의자는 그에 비해서 소극적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내용일까요? 진보주의자는 적극적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 자유라는 것은 정부를 향한 자유라고 합니다. 정부를 향한 자유다. 정부에 대해서 향해서 나에게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해달라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데 비해서 보수주의자는 소극적 자유라고 했죠. 그거는 뭐냐 하면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의 선호와 정부를 향한 어떤 그 자유, 다시 이야기하면 정부로부터의 자유와 정부를 향한 자유는 차이가 있죠. 하나는 적극적 자유고 이거는 소극적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진보주의자는 아까 정부를 향한 자유라고 했잖아요. 그 조세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해달라. 정부를 향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2번 질문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큰 정부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여기에 신자유주의는 큰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 틀리고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작은 정부를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질문에서 질문을 보면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 그러면요 가장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단어가 경쟁이 되는 거예요. 경쟁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경쟁이 강조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직장에서 직장이 없어지고 눈물 흘리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도 직접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는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을 선호합니다. 틀렸고요. 4번 보면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최소의 정부 아니죠. 그러니까 대공황을 겪게 되니까 정부가 할 역할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큰 정부 이것이 중요시 된 거예요. 4번은 틀린 질문이 되고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1장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칩니다. 잘 정리하시고 모든 걸 여러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1장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 행정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2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